2023년도 4월 달에 포징이라고 하는 단조품 제작을 시작을 했었고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11월 달에 그 프로젝트가 취소가 됐습니다. 여러 언론에서는 경제성 문제다, 기술 때문이다 이렇게 설왕설래하고 좀 오보된 것들이 많은데 정확하게는 구독량이 작았기 때문입니다. 첫 번째 프로젝트가 좀 취소가 됐긴 했지만 뉴스케이 사업에 문제가 생긴 혹은 뉴스케이 기술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취소가 됐지만 저희가 만들고 있던 그런 소재들이나 이런 거는 계속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. 이제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바로 신속하게 커버를 하게 되면서 루마니아 프로젝트에 좀 더 탄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루마니아 대통령이 저희 공장을 방문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일국의 대통령이 SMR 제작사의 공장을 와서 이렇게 현장을 점검한다는 게 유니크한 일이거든요. 두산의 경험과 설비들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 두산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두 다 보고 갔습니다. 그러면서 자국에 건설된 뉴스케일 SMR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원자로를 34기 공급을 했고 증기발생기라고 하는 거대한 원전의 주기기를 124대 공급을 했습니다. 그 역량과 그런 경험들을 믿는 거죠.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건 그리드거든요. 다시 말해 전력망이 중요한데 정확히 필요한 수요에 정확히 필요한 양만을 공급하는 원전 사업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SMR이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뭐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발표를 해왔어요. 근데 이런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데이터센터의 전원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.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재생에너지랑 원자력밖에 없는데 데이터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24시간 내내 전원을 공급해줄 수 있는 발전소가 필요하거든요. 그런 발전소에 딱 맞는 건 SMR이죠.